첫 번째 어뢰봉사를 이제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2부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그 현장에서 참석하면서 어뢰봉사를 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생명의 선을 넘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또 특별 초대했습니다. 오민 교수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린 닥터스 장로회에 모이면서 지금 한 20몇 년 동안 같이 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오무영입니다. 오민 교수님은 소아청소년과 교수님 생활을 얼마나 하시고 퇴직하셨죠? 34년 동안 대학에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한결 밖으로 오시고, 그린닥터에서 창립 멤버로서, 또 애국인 무료진료를 또 같이 창립 멤버로서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그때가 93년도인가요? 2003년도. 2003년도. 제하고 둘이 만나서 그때 애국인들이 진료를 못 받고 불법 노동자로 해서 어뢰보험도 없고 하니까 상당히 사망하는 응급사항들이 발생했는데, 그 아플 때또 응급실에 가면은 바로 그냥 강제 출국 당하였을 때, 목숨이 경각에 도달했을 때, 그때 오미영 교수님이 그린닥터에서 애국인 진료센터 센터장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년 하고 계십니까? 2003년도부터니까 20한 2년 지금 됐네, 그죠? 22년 됐네요. 22년인데. 22년을 한결같이 애국인 진료를 지금 하고 있는 오명 교수님께서 이번에 또 티르키예 대지진에 그 의사로서 참여를 했는데, 그날 그 이제 오늘 지금은 2부 호텔로 들어왔었을 때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저희가 그 안타키아에서 이렇게 진료를 마치고 또 다시 버스를 타고 3시간을 타고 좀 안전한 숙소로 왔습니다. 메르신이라고 안전한 지역에 왔는데, 그날 저희가 메르신에 도착하니까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현지 시간으로 저녁에 한 7시가량 됐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전부 다 버스를 뭐 3시간 타고 3시간 오고 또 진료를 하고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강행군이었어요. 굉장히 그렇죠.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다들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막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막 전체적으로 놀래가지고 전부 다 대피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진이었는데 여진의 강도가 6.4였습니다. 본진이 7.8이었고 여진이 6.4이니까 거의 뭐 본진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지진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놀래가지고 다들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뭐 특히 그 이웃에 사는 현지인들도 다 대피를 그 했더라고요. 당시에 호텔에 주무시고 계셨을 때 안내로 온분두 분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강경분이. 그때 이렇게 여진에서 제또 임무가 또 지급적인 저도 소방관으로 34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인원을 쭉 봐보니까 한두분 정도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좀 혹시 그 건물이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면 어떡하냐. 근데도 뭐 들어가야죠. 제 일이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으로 하니까 밑에서부터 이렇게 확인을 하고 갔죠. 그래서 이때는 다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자분 숙소도 들어갔습니다. 혹시 대피를 못할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다 대피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또 제일 4층에 꼭대기에 가니까 우리 그 오무영 교수님하고 김석곤 교수님 두 분이서 아직 이렇게 대피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교수님들 여기가 좀 안전할 수도 있지만은 혹시 이게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저를 믿고 저를 같이 저와 같이 이렇게 대피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신속하게 옷을 입으시고 저를 따라 이렇게 그때 저 모두 내려왔습니다. 대피를 다 하셨거든요. 예. 근데 딱두 분만, 강큰 의사 두 분만, 소아과 선생님과 성형외과 선생님 두 분이 안 내려오셨는데, 그때 왜안 내려오셨습니까? 아, 근데 지진 그 경험이 그 전에 뭐 네팔 갔을 때도 있었고, 그 무섭지? 지진 몇 군데 갔다 오니까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 그랬을 것 같아요. 지진 난데 전쟁 간다 하니까 이거는 막 예사다 하고 그냥
아, 그래서 제가 인용모 사님은 이제 그 긴급 대피한다고 계단을 내려왔거든요. 사실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할 때는. 예, 예.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어, 계시더라고. 빨리 내려오세요 하고 왔어요. 예.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다 내려왔는데, 지진은 다시 또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두 분은 안 내려왔는데, 두 분은 구하러 가야 되는데, 구출하러. 아무도 올라가지를 안 하죠. 이때 최찬리 사님 모시러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때 쉽게 응하고 내려오셨습니까? 아, 그렇죠. 바로 왔는데 그분 뭐 생명이 있는데. 두 분은 너무 이제 교수님 말한 대로 네팔 갔을 때 여진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이따가 또 가란 거 하란 거 하니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있었는데 내려와 보니까 사실은 아다나 그 시에 지하에 차댔던 사람들이 다 갑자기 올라오면 차가 막 막히고 빵빵거리고 사이렌을 왔다 갔다 하고 정신 없었어요 사실은. 네. 이게 또 언제 또 여진 날지 모르니까 그때 아무도 안 나왔을 때 두 분이 안 와서 큰일 났다 했는데 우리 일부 대원 출신의 우리 최 이사님이 올라가서 그때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르죠. 그때 다행스럽게 더 여진은 안 와서 다행스러웠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진 난 곳, 전쟁 난 곳을 많이 갔는데 그 다시 재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강력한 지진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렇죠. 네팔 갔을 때도 요새는 마이너스 3, 4도 계속 다들 일어났거든요. 예. 파키스탄 지진 때도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2층에서 전부 다 도망 나오는데 처음 지진 났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떨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사람들 다 나와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지진이 나면 그때는 바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파키스탄 지진 때 알았어요. 빠져나오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에서 밖으로 밑으로 못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피해야 되죠? 본진이나 여진이 지진이 발생하면은 일단 무조건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가장 1순위죠. 맞아요. 그리고 예.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엘리베이터 내에 이렇게 건들리면서 이렇게 센서라든지 안 그러면 이게 레일 같은 게 휘어져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 갇히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계단으로 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대피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혹시 대피 못할 상황이나 또 그렇죠. 무너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 책상이나 탁자, 탁자 밑에 넣어서 위쪽에 있는 그 낙하물들이 머리를 다친다든지 몸이 다치지 않도록 탁자 밑에나 이렇게 안전한 장소에 밑으로 긴급하게 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때 저는 그때 파키스탄에 지진 났을 때 덜덜덜 떨리니까 제가 그때 내려갈 정신이 없는 거고 가만히 있다가 구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구석에. 그러면은 무너지더라도 공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지진이 이렇게 무너지는 패턴이 양쪽에 이렇게 건물이 기둥, 저게 벽이라든지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이게 건물이 탁 무너지면은 그 건물이 가운데로 이렇게 탁 넣는데 그걸 버이 패턴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면 이게 건물이 탁 무너지면은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발생합니다. 코너 공간은 예예. 사수 있는 공간이죠. 예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석으로 가서 이렇게 건물 벽이 탁 하면은 그 공간이 이렇게 그 확보돼. 실제로 우리가 그 우리 서울의 그 삼품 그 백화점 예, 무너질 때도 그때 끝에 생존자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건물의 예, 코너에 이렇게 예. 무너져가지고 V 패턴에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에서 살아서 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 그 어머니 교수님은 간 큰 의사인데 내려오지도 안 하고 전공이 무엇이죠? 간 간입니까? 뭐, 다 봅니다, 다 보고. 근데 그 전에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다쳐보고 그런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빨리 내려오고, 여진 갖고서 그냥 괜찮았던 사람들은 또 괜찮아지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호흡 알레르기 우리 전국 회장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참 큰 역할을 하시고. 근데 그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린닥터에서 보건복지부 재단이 트리케 대지진의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또 오미연 교수님께서 트리케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데 어떻게 소개해 주시죠? 그때가 2007년도였어요. 2007년도에 그 2008년도에 의협 1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서 같이 여러 나라를 갔다가 가는 중에
터키, 그 당시 터키였지요. 터키 이제 책임자로 갔는데, 그 당시에는 저걸 했어요. 6.25 참전 용사들 진료하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참전 용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보통 한 70대, 80대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분이 상당히 한국말을 잘해요. 그 당시에 왔던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 한 50년이 지난 상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공부했냐니까 아니래요. 한국에서 참전했을 때 배웠던 그 말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터키는 말 어순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네, 어순이.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달리 쉽게 배웠는가 봐요. 그래서 그 우리말을 똑똑하게 하기 때문에 했는데 대부분 이제 70대, 80대가 되니까 이제 퇴행성 질환들, 관절염, 뭐 이제 이런 만성 호흡기 질환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약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6.25 당시 때는 우리나라보다 한 두 배 정도 잘 살았어요. 그 GMP 그렇죠. 했다가 그때 우리가 갔을 때에는 우리가 터키보다 두 배 더 잘 사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이 됐고 물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별로 저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 노인네들이 그 약을 못 먹어가지고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테니까 또 6.25라는 한국에 와갖고서 경험했던 것들도 있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혜택을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준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 그분들도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어순도 갔거니와 이 정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터키 갔다가 뭐 형제 국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터키 자체가 그 유럽에 조금 들어 있고 대부분이 아시아 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시아의 그런 문화라든가 어떤 의식 같은 게 지금 많고 특히 우리나라하고 정서적으로 비슷하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편안함을 느껴요. 사람들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 왜 생활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외모양은 이제 서양만이 필요한데. 심성은 이제 동양적인 그런 심성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구나 라고 터키에 가서 어뢰봉사를 하면서 6.25 참전 용사의 감사함에 나 마음에 다시 위로를 해드리고 큰 역할을 하시는데 다시 또 이번에 또 지리키의 대지진에 가셔서 역할을 하셨는데 그 호텔에 주무시면서 지리키에 아주 실화적이니까 호텔에서 안 내려오신 것 같네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죠? 집이 다 생각하고 안 내려오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지진 날 때 그 최찬일 이사님께서 오미영 교수님과 김석근 또 성형외과 교수님을 모시고 1층을 모시고 왔을 때 우리가 그때 참 든든했죠? 든든하고 안 더 한숨 내셨어요. 안 내려와서 진짜 무너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밖에서 떨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게 보니까, 그런 상황에는 제가 또 중요하게 저를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특히 사람들은 그게 좀 일상적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대피를 할 때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대피를 했는데 아예 그 배낭을 딱 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 지각대가,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런 어떤 피난 배낭 이런 거를 갖다가 딱 이렇게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날도 여진이 6.3면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큰 지진 아닙니까? 굉장하죠.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대피하면서 배낭을 가져올 정도로 이렇게 됐나 이러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은 그 공원 공터 같은 데서 저희가 한 추웠어요. 날씨도 그렇죠. 저녁이 되니까 추웠는데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 이게 나 다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놀랐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 대원들이 16명이 이제 다시 의사들 포함해서 전부 다 간호사 이제 2시간을 큰 길가에서 길에서 무너지지 않는 아무도 넘어지지 않는 옆에 평지에서 있다가 들어갔죠, 그죠?
호텔 로비 1층에서 앉아 있으면서도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죠. 다시 무너지가지면서. 그때 이제 그 다음날 우리가 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영모 사님. 일정 원래 그 가기로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봉사한데 가기로 했는데 피난민촌 예, 가기로 되었었죠. 가기로 했는데 의견에 거의 다 뭐 거의 다 반대했죠. 불안하니까. 아니 피난민촌에 가는 걸 반대했습니까? 무엇을? 아 피난민촌 가는 걸 반대했죠. 왜냐하면 아 피난민촌 가는 걸 찬성을 다 하고 그때 지하 급격히 제한이 지진이 그날 밤에 일어났는데 현장 지역 가기를 현장에 다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본래 계획대로 피난민촌에 가느냐? 그 경론이 벌어졌죠. 그렇죠. 예, 경론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은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예, 예.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예. 누구도 투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 이 우리는 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때 지진이 여진 났을 때도 그 현장에서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뉴스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논의 중에 대부분 다 안 가려고 했죠. 안 가려고? 예, 원장님은 이제 지진 난 현장으로 가자 했고 예.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이제 편한 쪽으로 저도 가기 싫은데 인솔자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 봉사하러 왔는데 또 우리가 목숨이 위험하다고 가지 않는 것도 참 우리가 용기를 잃는 일이다 비겁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래서 아,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 혼자 가자고 또 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의기를 들었는데 한 분 한 분들이 그때 임영모 사님은 가신다 하셨죠.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가야 되지 않나. 이동적 차원에서. 그때는 저는 한 분이라도 원장님이나 한 분이라도 가면 저는 당연히 가야 되죠. 그때 예. 한 분이라도 가면 따라가겠다 하셨고. 예예 예, 저는 갔습니다. 아버지한테 기억에 거의 다 아니 그 트리케 대지진에 가는 것 자체도 위험한데 그날 밤에 너무나 놀라서 또 내려오겠는데 가서 하니까 간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뉴스에 화면에 그 저희들이 가야 될 지진이 전부 바위가 무너지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길이 다 무너지다 했어요. 강류를 못할 그런 상황이 오명 교수님은 그때 어떻게 실제 말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저는 뭐 어디든 우리가 온 목적이 봉사하러 온 거기 때문에 뭐 피난처이든 여기든 우리가 그 지진 난데 뭐라 다리가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든 난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 다 간대네. 그 전날 그래서 내 사람이 다 나왔대 그죠. 그 전날 이제 결론을 못 내렸죠. 이제 지진이 다 재지진이 일어난 그날 저녁에 그래서 11시까지 회의를 했는데 누가 가자고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안 간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럴 때는 잠시 휴에 내일 아침에 언언합시다 하면서 그죠. 우리끼리 간다 했어요 그때 아침에. 그래서 다 따로 자고 일어나니까 오미영 교수님 말씀대로 아 우리가 온 목적이 밤에 생각을 다 되겠죠. 위험해도 가자는 밤에 생각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투표를 다시 했죠. 투표를 예, 했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때 손을 들었죠. 예. 손 들었죠. 예예. 예. 그것도 손 드는 것도 그것도 강요 아닙니까? 아 그건 자기 본인 의사죠. 근데 하사나 빼고 찬성 다 했죠. 근데 그때 다 찬성을 하고 했는데 한 분은 이제 그냥 두고 이제 다 본래 가려고 하는 지역에 이제 대표로 가고 한 분이 몇 사람 됐을 거예요. 다른데 원래 가려고 하는 사람 한 세 네 사람 됐어요. 아 맞아요. 두 팀이 또 있었습니다. 예. 두 팀이 나눠서 그러니까 나눠서 가자. 그것도 우리가 좋은 일이다 했는데 나중에 밥 먹고 다르니까 다 같이 가는 걸로 식사하시면서 그죠. 그때 참 어려운 결정을 사실은 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기사도 안 갈라 했는데요 뭐. 그렇죠. 기사 이야기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때 벌써 기사가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지역에 지진이 나 여진 때문에 도로가 다 막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예. 돌 흘러들어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아마 우리 팀에서 아마 기사를 불렀는데 자기도 안 가기를 원했어요. 예. 안 가기를 원할 때 제가 팁을 좀 줬죠. 모사님께서 예. 선물을 주셨네요. 선물을 먹으면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일이 나와서 갔는데
예, 가다 보니까 크게 뭐 이렇게 방해되는 게 없었어요. 크게 예. 방해되는 게 없었고 좀 산맥까지 잘 올라갔죠. 예, 좀, 예, 지체되는 건 있었어도 큰 문제 없었는데 가서 이제 의료 진료를 이제 그게 이제 거기 시리아 난민촌입니다. 거기는 근데 오사리 400으로 올라가서 일이 생겼잖아요. 예. 최찬희 사례 소개해 주시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 그때 그 가는 도중에도 사실은 편단하지는 않았어요. 그 도저라든지 버스가 이제 산맥을 예. 올라가서 예. 산 꼭대기 있는데 예. 그 반대편 이제 지진 지역 쳐다보았거든요. 그 운전기사가 예. 안 갈라요. 쳐다본 거기서부터 이제 운전기사가 사라졌죠. 예. 못 간다고. 예. 그래서 도로 한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멈췄습니다. 버스가 버텼죠. 버텼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도로가 아주 편하니까 돌 같은 게 돌도 그냥 돌이 아니었어요. 그 막 한 1m, 2m 큰 바위였죠. 큰 바위가 곳곳에 예, 있고. 그런 게 곳곳이 있어요. 버스 기사가 안 가는 건 당연하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때 목사님께서 팁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입 많이 먹지 팁을 주고 그때 설득을 했죠. 한참 설득을 아니, 했습니다. 예. 그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당신은 티르키예 국민인데 예. 왜 안 가려냐? 애국이 와서 당신 나라를 돌아왔는데 당신 그렇죠. 안 가가 되겠느냐? 예, 맞습니다. 예. 협박. 예, 설득을 했죠. 설득. 예. 그래서 겨우 이제. 예. 마지 못해서 갔죠. 마지 못해서 갔죠. 그 말이 감동적인 것 같아요. 당신네 그 나라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도 아예서 대한민국 사람이 와서 당신네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데, 당신네 이렇게 사람인 기사가 당신네 사람 돕는데 안 가가 되겠느냐. 그 말에 아마 기사가 이렇게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예. 가긴 가야 되는데. 우리도 안 가려고 하는 분들이 한 마음을 합쳐서 예. 진짜 이 목숨 떼놓고 사실은 그때는 이 이야기를 재밌게 하지만 예. 그 당시에는 비장한 마음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다 심각했죠. 예. 예. 그런 마음인데 이렇게 기사가 안 간다고 하니까 황당하죠, 사실은. 사실은 이 가는데 도로 위에 집채만한 바위들이 도로를 다 막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분은 사실은 또 차가 망가질까 싶어서. 근데 목사님이 설득을 안 했으면은 그렇게 못 갔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티르키예 버스 기사님을 잘 설득을 해서 평화스럽게 평화교회 목사님 아니십니까? 평화스럽게 일중 목사님의 역할로 이제 도착을 하셨죠. 근데 도착한 곳이 또 특별한 곳이었죠. 어디? 그게 이제 그게 베드로 동굴이 있는데 교인들은 잘 알죠. 베드로 동굴. 네, 동굴 있는 바로 밑에 그 산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산이. 예. 그런데 이제 그 시리아 난민들인데 지났을 때는 시리아 난민들에게는 음식도 잘 제공 안 되고 난민들이니까 터키의 난민들이니까 또 예.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더라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서 안티키아 가서 나갈 때 그걸 내가 봤어요. 예. 나갈 때 지금 뭐야? 저 사람들은 왜 갔지? 아, 일요일 날 갔을 때는 지진의 중심지 안타키아 안디오 교회 가셨고 돌아오면서 나오면서 그 바깥에 위에 시리아 난민촌을 예, 보셨다죠. 예, 예, 네, 그 보면서 사진도 찍고 저 사람들 뭐냐? 전부 다 시커먼 옷 입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보기에. 예, 예. 그래도 그 산이 베리아 동굴이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지진 나서 흔들면 저 완전히 그냥 피해 지역인데 어떻게 저기 있나 예.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다음날 갔을 때가 그 현장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특히 국가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썼고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인데 우리가 거기 가서 감론을 바깥에 거기 가서 진료를 했죠. 그 지역이 상당히 그들이 반가워하고 좋아했죠 그때. 예. 그렇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안디옥 안타키아의 중심 안디오 교회와 또 베드로 동굴 그 바로 밑에서 떨어졌어요. 사실은 한 차로 한 2, 3분 거리밖에 안 되던데 보니까요. 바로 아니요, 보일 때 아니요 좀 많이 떨어졌어요. 한 10분 이상 떨어진 거리에 네. 우리 현장 차로 10분이면 네. 뭐 그때 베드로 동굴 밑에서 네. 시리아 난민들이 있었는데 시리아 난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터키의 국민이 아니죠. 네, 아니죠. 아주 그러니까 관계 안 좋은 나라죠. 네. 관계 안 좋은 나라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터키는 티르키예 어를 쓰지 않습니까? 티르키예는 티르키예 어를 그렇죠. 쓰고 시리아는 합니다. 아랍어를 쓰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진료할 때도 아랍어로 이렇게 그 아픈데라든지 이렇게 진료를 이렇게 어디가 아프냐 이런 식으로 물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그때가 우리가 정말 감론을방으로 간이 많이 또 기사들도 안 간다 해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피난촌에는 그나마 열악하지만은 조금의 어떤 식수라든지 의료라든지 약간은 어떤 이렇게 혜택이 있었어요. 지원하는 의료 혜택이 있었는데 시리아 남면촌에는 아예 없었죠. 아예 없었고 뭐 이렇게 화장실 이런 시설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음식 이런 것도 없었고 의약품은 아예 없었고요. 예. 저희들이 그때 자기를 참 잘했다. 저희들이 안 갔으면 그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거다. 그래서 그때 조그만 제가 봐서는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는 소녀가 있었는데 화장실이 어디냐 이러니까 그냥 허허벌판 거기가 화장실이래요. 그 여자분들이 그다음에 그 화장실이 그 보면 허허벌판에서 그냥 이렇게 해결할 정도로 정말 비참했고 열악했고 아주 애들이 뭐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긁고 뭐 피부에 있는데 전부 이렇게 막 해서 정말 우리가 가길 잘했다. 정말 특히 난민촌보다는 훨씬 안 좋았어요. 모든 시설이나 뭐 모든 그런 것들이 환경이 안 좋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또 책상을 구해가지고 진료했잖아요. 할 때 그 기사가 그때 한 말 있잖아요. 미안했다고. 우리 하는 걸 보고 그렇죠. 자기가 감동을 먹었다고. 온전 기사가 기독교만으로 그 얘기했다. 그 얘기. 반성을 좀 해줘. 나중에 미안하다고.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 동굴 바로 밑에서 예. 난민촌에서 그때도 채상도 없고 진료할 수 있는 거 별로 아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예. 우리 버스 그때 우리가 또 채상은 있어야 또 진료를 하잖아요. 예. 그때 시리아 난민들이 자기가 밥 먹는 책상을 들고 와서 하나 탁 얹는 바람에 예. 그때 또 진료가 시작했는데 예. 오민 교수 그때 뭐 어떤 환자들 진료를 하셨습니까? 한 애가 이제 말 통하는 게 잘 안 되면서 저기 저 밑에 자기네 그 텐트 임시 막사 있는데 그쪽을 자꾸 같이 가자 그래요. 가서 이렇게 이 그 기근이 되려니까 보니까 이런 쪽 항아리가 이렇게 떨어져가 있더라고요. 예.